올해 동일한 시세 반영률로 적용됨에 따라 25년 공시 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 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자, 근데 요 내용을 보면요. 자, 어찌됐든, 올해 그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런 지역들은 어찌됐든, 25년 공시가격, 예,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하겠다. 네.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여러분들 부동산 공시가격 하면 가장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종부세. 네, 그렇죠. 그렇죠. 종부세와 네.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이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공시가격 이제 현실화 로드맵. 네, 그게 예, 참 컸어요. 예, 그래도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현실화 로드맵을 이제 좀 없애고 네. 없애고 좀 공시가격을 원 상태로 좀 되돌리겠다라는 목표가 이번 이제 그 현 정부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네. 논의가 되지 않으니까 네. 예, 그래서 논의가 되지 않으니까 뭐 이제 시세 변동만 좀 하겠다라는 그렇죠.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먼저 공시가과 관련된 좀 보도자료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이제 보고가 됐다. 예, 그래서 네. 이번 수정 방향은 어떤 거냐면 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게 뭐냐. 지금 이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지난 정부 했던 거 지금 논의가 안 되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이 뭐 일단은 그래도 부동산 시세가 지금 변동이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좀 상급지 같은 경우는 또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시세가 오른 만큼 이제 공시가격 누른 유지를 하되 예, 시세 오른 만큼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 그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은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안 되는 거죠. 상황이다. 예,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25년 공시가격은 현행 공시법과 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 하나 예, 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24년 대비해서 25년 공시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몇 년 동안 계속 예, 안 했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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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거는 유지는 하겠다라는 거죠. 예, 유지를 좀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24년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 반영률은 69%이나 기존 현실화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렇죠. 예. 예, 25년 공동주택 네. 목표 시세 반영률은 78.4%예요. 예, 그러니까는 기존의 현실화 계획으로 가게 되면 공시가격 상승이 너무 이제 가파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자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첫 번째가 자 20년 수준으로 이제 동결하겠다. 즉 시세 반영률 지금 78.4%가 아니라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9%로 네. 그냥 이제 그대로 좀 유지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뭐 아파트에 이제 관심들이 네. 많으시니까. 네. 자, 그래서 동결 배경은 뭐냐? 물가 상승 또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크다. 예,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약 10에서 15% 정도 높은 시세 변동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좀 가중이 된다. 네. 예. 자, 그래서 올해 동일한 시세 반영률을 적용됨에 따라 그러니까 24년도하고 25년 똑같습니다. 25년 네.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 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다. 라고 이제 나왔고요. 자, 근데 요 내용을 보면요. 자, 어찌됐든, 올해 그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그런 지역들은 어찌됐든, 뭐, 이제 종부세 부담은 당연히 좀 높아지는 게. 그쵸. 예, 네. 맞는 거죠. 맞아요. 예, 맞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권을 보면 이제 강남 3구라던가 아니면 이제 강북의 이제 3구죠. 네. 예, 마용성. 네, 예, 마용성. 요런 지역들 특히나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세 반영률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공시가격은 이제 69%로, 예, 69%로 유지가 되되 시세 반영은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좀 상급지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올해보다는 예, 가격이 좀 오른 것만큼 좀 종부세 부담이 좀 높아질 거다. 예,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